최근 이 녀석을 봤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SNS에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나오는 건 좀 너무한데? 와, 4월인데 있네. 지하철역에 벌써 있어. 수많은 사람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 녀석의 정체, 바로 모기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모기가 있어서 벌써 모기가 있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귀 앞에서 바로 모기 소리가 나서 잡았더니 잡혔더라고요. 전기 모기채를 저도 그래서 어제 꺼내놓긴 했어요. 빠르게 활동을 개시한 모기 때문에 이미 물렸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기의 이른 습격에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동생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동생 가게에 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게에다 이제 벌레 잡는 그런 기계들 같은 걸 설치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고 특히 모기들이 많으면 손님들이 앉아 계실 때도 짜증을 내고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모기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병관리청은 매년 작은 빨간집 모기가 최초 발견되면 일본 내염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올해 일본 내염주의보 발령일은 3월 23일 작년 대비 19일이나 빨라졌는데요. 2000년 발령일이 5월 31일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두 달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모기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곤충은 자체 체온이 없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월동 상태에 있던 그 모기들이 밖으로 활동하러 나오죠. 기후온난화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모기의 활동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가을에도 모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겨울에도 모기를 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1월달이 가장 춥잖아요. 밖에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빌딩에는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주로 월동 장소가 빨간집 모기가 지하실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흡표를 위해서 비행하다 보면 1월에도 흡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기의 위협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개인별 예방법도 중요해졌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밝은색 옷을 입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모기가 유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 집에서도 방충망이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시거나 모기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 넘기기에는 모기가 가진 위험성이 큰데요. 이게 이제 흡혈만 해도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가렵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 이게 질병까지 옮기게 되니까 또 우리나라에 있는 또 일본 내염 이런 옮기죠.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모든 모기에 물린다고 감염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발열이나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빨리 방문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더 일찍 찾아와 늦게까지 살아남는 모기.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